배뇨 실신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. 배뇨 실신이요? 소변 보다가 기절하는 거. 그렇죠. 저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. 네. 웃다가 갑자기 뿔 나온 적 있어요, 소변이.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. 파리요? 응. 남성이 저주다는 그 위치에 파리 한 마리가 딱 있어요. 진짜로? 그렇지. 원장님, 제 남사친이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소변을 볼 때 앉아서 보라고 했다고 그래? 하더라고요. 예. 네, 그래서 앉아서 남자들이 소변을 보는 게 어떤 근거로 더 건강에 좋다고 얘기가 나온 걸까요? 그 해부학적인 구조상 서서 보는 게 좋은데 그 몇 가지 면에서는 앉아서 보는 게 장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.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침 첫 소변. 아침 첫 소변. 아침 첫 소변. 대리의 경우에 이제 평상시에는 소변을 잘 보다가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 소변 볼 때는 처음에 이제 스타트가 쉽지가 않거든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도 관략근 같은 거 아니면 전립선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밤에 수면 중에는 이게 긴장 상태에 있어. 또 그 전날 뭐 술을 한잔 했거나 아니면 물을 좀 많이 먹고 잔날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 고여 있는 소변이 많을 거 아니야. 네.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는 잘 안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그 앉아서 보면은 복압도 좀 증가되는 상황 하에서 아침 첫 소변을 보는 데는 조금 장점이 있을 수가 있지. 또 잠을 덜 깬 상태로 이렇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혈압 상승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어. 왜냐면 안 나오는데 막 힘을 주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거든. 그래서 심하면은 이제 배뇨 실신이라고 얘기 들어봤어. 배뇨 실신이요? 소변 보다가 기절하는 거. 그렇지. 아 진짜요? 그렇지. 전날 뭐 가음을 했거나 아니면은 배경 질환으로서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심장병 이런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있을 수가 있지. 두 번째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아니면 요도 협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도가 일정 부분이 좀 좁아져 있거나 이제 눌려서 원활한 배뇨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서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앉으면은 복압이 좀 증가되잖아. 그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. 그러면 그 전립선 비대증이 오는 나이의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혹시 오셨나? 당연히 오지. 젊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.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소변 보면은 이제 마려울 때 가면 쫙쫙 나오잖아. 누가 오줌 멀리 싸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 예전에 그 속도가 나오지 않아. 수도꼭지 덜 잠궜을 때 좀 그렇지, 그렇지. 나오는 것처럼. 반대로 여자들은 노화가 왔을 경우에 그런 또 비슷한 상황이 있나요? 소변을 못 보는 그런 것보다는 노화로 인한 요실분 같은 게 있지. 기침 재채기 하면은 뭐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나오는. 저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. 뭐가 있어? 웃다가 갑자기 뿔 나온 적 있어요, 소변이. 너무 세게 웃어서. 저 요실금인가요 혹시? 요실금이었지. 아니 이게 뭘 아니야.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나이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팬티를 벗고 소변을 볼 생각으로 앉은 자세 이 외의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면 다 요실금이지. 그렇죠. 방광염. 방광염은 진단명이지 요실금이 아니죠. 방광염이 있다고 요실금이 오지는 않습니다. 방광염이 있을 때는 배뇨통, 소변 볼 때 찌릿찌릿 아프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, 오줌소태라고 그러죠. 그 다음에 하복부 불편감, 또 심하면 은 피도 나오는 혈뇨 이런 것이 있지 요실금이 오지는 않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청결 유지기.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걔가 한번 화장실 갔다 오면 그 변기 커버에 그 노란 점이 묻어서 스트레스 확 받거든요 진짜. 남자 화장실이 이렇게 보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면 항상 문구가 써 있잖아요. 한 걸음만 더 앞으로 와주세요. 그 다음에 꼭 보면 이제 거기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. 파리요? 남성이 저주다는 그 위치에 파리 한 마리가 딱 있어. 진짜로? 그렇지. 그러니까 소변 줄기로 그 파리를 맞춰라 이런 뜻이거든. 처음 알았어요. 신기하다. 그럼 결론적으로 남자들이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게 더 건강에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? 건강한 남성이라면은 당연히 서서 보는 게 낫죠. 왜냐하면 이제 그 남성은 신체 구조상 이게 이제 S자 구조로 딱 돼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내리고 그 자신의 음경을 약간 딱 받쳐줘야 돼. 받쳐줘야지 이렇게 그 잘 나오는 구조로 돼 있다. 그렇지만 이게 아침 첫 소변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의 청결 문제라든지 배뇨에 곤란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보는 것이
유리한 면도 있다.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